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제 연구를 선보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.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. 우린 그저 DNA가 찾아준 나의 운명의 짝을 만나 부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뭐야? 꿈이야? 아, 이게 어떻게 꿈이야? 예술몽 아니야? 어디? 느낀다! 짜자잔! 내가 네 탈모 완벽하게 잡았어. 와, 이거. 네 DNA에 딱 맞춘 발무제야. 임상은 아직인데 이번 거 발무 능력 장난 아니다. 탈 빠짐 심한 지가 7시간 만에 토끼처럼 털이 막 부슬부슬 올라왔다니까? 어때? 유전자 연구하는 여친 둔보람이? 우리 헤어지자. 오늘부터 그만하고 싶어. 네 그 임자. 헤어지면 다야? 헤어지면 다 끝나냐고? 뭐야? 심파야? 샌 무비? 액션? 로코? 나 같은 저질 체력이 너 때문에 인라인 배웠는데 그냥 인라인 버려? 너 따라서 쌀국수에 고수 넣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제 나 쌀국수도 못 먹잖아. 고수 보면 네 생각나서. 아, 심파스. 괜찮아. 나 고수 끊었어. 그러니까 편하게 많이 먹어. 1990s. 우리 커플 통장 어떡할 건데? 어머님 임플란트 해드리기로 했잖아. 아니, 누가 우리 엄마 임플란트 해달랬냐? 네가 혼자 좋아서 난리 친 거잖아. 어, 노노노. 아, 그래 뭐. 그래, 어차피 그 돈 다 네 돈이니까 남은 돈 다 찾아서 가시든가, 어? 안 돼요. 자존심은 챙겨야 돼. 오빠한테 난 뭐야? 어? 30초 뒤 남. 어? 나 지금 너랑 헤어지자고 얘기할 거고 30초 뒤에 전화 끊을 거거든. 장난해? 너랑 나랑 같은 레퍼토리로 부딪힌 거 이번에 세 번째인 거 알지? 난 너가 원하는 걸 나한테 안 나와. 그리고 너가 원하는 남자 될 생각 없어. 너 바꿀 생각도 더더욱 없고. 그럼 사이즈 나오지. 오빠! 28, 29, 30. 잘 지내. 오빠! 여러분! 우연이란 절대 없어요. 그런 건 없다고. 수십억 광년에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너무 고독해서 이 자리로 이끌린 거라 이거죠. 근데? 가자! 복수하러. 누나 취하면 위험하다는 거 알잖아. 실험한다 어쩐다. 그 레몬가루하고 콜라 입속에 털어놓고 뿜었던 거? 아니 그거야 어릴 때지. 작년에 꽐라돼서 연금술 실험하다 불날 뻔했어. 꽐라되면 두 얼굴이야. 핑이 수준이라고. 오빠! 왜 내 돈 안 받는데? 어? 헤어지면 다야? 헤어지면 다려고 나 붙잡자! 나는 할 말도 없어, 리나. 아이씨, 좀 들어가서 얘기할까? 네? 순간적으로 신고당하지 말고. 내 운명이야. 운명이라고. 운명? 내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몇 번 말했을 텐데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줄게. 그런 거 없어, 리나야. 그런 거 없어, 리나야. 그런 거 없어, 리나야. 그런 거 없어, 리나야. 매력 없고 자신 없는 사람들이 내세울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길거리에 들고 나온 증권과 찌라시 같은 거야, 운명이란 게. 지금의 너처럼.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해? 내가 아는 오빠 맞아? 누가 운명이라고 할 땐 자기 인생을 걸고 말하는 거야. 넌 봐도 진심이 없다. 진심이 없으니까 다 쉬웠던 거지. 너 같은 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!
지가요? 버질들. 야! 너 대답 안 해? 씨! 대답해! 으아! 여보세요? 목소리 봐라. 어제 기억나? 어? 어제? 너네 가게에서 끝까지 술 마셨는데? 나 어떻게 집에 왔지? 이건 근데 무슨 꿈이야 이거. 소리야, 나 꽐라된 날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얘기해봐. 안 듣는 게 좋을 텐데. 완전 고속감인데. 그럴 리가. 나 술 마시고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. 진짜 말해? 야. 운명이라고. 그런 거 없어, 리나야. 너 같은 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! 못생겨져라. 탈목승인데라! 저기 왔네. 여기야, 심현우 선생. 여기. 심현우 선생 여기야.